매년 지자체들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등을 이유로 도로 위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서천 도로를 따라 느티나무가 쭉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달 시청에서 나와 가지치기를 해놓은 건데 나무 수십 그루 윗부분이 댕강 잘려나갔습니다. 마치 닭발을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나무가 전선에 걸린다거나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때문에 매년 가지치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깔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민들 반응은 대개 부정적입니다. 너무 위에가 너무 많이 잘려가지고 좀 보기는 안 좋은 느낌. 봄철 되면 너무 가로수를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문제는 간판이나 전신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나무도 잘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닭발 모양의 나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아쉽게 좀 아깝게 잘라놨어요. 분위기도 전처럼 너무 삭막하고. 무리한 가지치기는 나무에 치명적입니다. 절단한 부분이 병해충에 노출돼 썩기 쉽고 수명까지 단축시킵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어떤 생태축 또 비오톱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곤충이나 조류들이 잠시 쉬어가고 먹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환경부가 전국에서 벌어지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나뭇잎이 달린 가지 4분의 1 이상을 자르지 말라고 최근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권고이지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행정편의와 생태환경이란 가치가 충돌하자 지자체 고민도 커졌습니다. 잘 크는 나무는 이제 시외로 좀 이렇게 가로수를 좀 이제 옮겨서 심고 시내권은 이제 시민분들이 흡족해하는 좀 적게 자라면서 또 가로수 미관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전문가들은 도시 가로수를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